저는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허브 키우기인데요. 예전 집에는 햇빛이 안 들어서 식물 키울 여건이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제 방에 다양한 허브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잡아먹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오늘은 직접 키운 허브를 사용해서 이탈리아 피자를 만들어 먹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제일 먼저 피자 도우부터 만들어 봅시다. 반죽기에 물, 소금, 이스트를 넣고 섞어줍니다. 이어서 00 타입의 이탈리아산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시작합니다. 반죽을 수시로 늘려가며 글루텐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해줍니다. 늘렸을 때 이런 식으로 툭툭 끊어진다는 느낌으로 찢어지면 아직 덜 된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잘 늘어난다면 글루텐 형성이 충분히 완료된 겁니다. 반죽을 잘 둥글려서 모양을 가다듬고 믹싱볼에 담아 따뜻한 곳에서 1시간 이상 발효시켜줍니다. 발효가 되는 동안 피자에 사용할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 양파를 다져서 냄비에 볶아줍니다. 양파 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해갈 때쯤 홀토마토 한 캔을 추가해줍니다. 이어서 다진 마늘, 생 로즈마리, 월계수 잎을 넣고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졸여줍니다. 수분이 충분히 날아갔다면 걸리적거리는 허브들을 건져내고 깊은 풍미를 위한 파마산 치즈, 간을 맞추기 위한 소금, 향을 더하기 위한 후추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토마토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동안 반죽 발효가 끝났습니다. 믹싱볼에서 조심스럽게 떼어낸 뒤 둥글려서 모양을 정돈시켜줍니다. 모양이 정돈된 반죽은 비닐에 넣어 하루 동안 냉장 발효시켜줍니다. 냉장 발효가 끝났습니다. 보울을 꺼낸 뒤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주고 둥글려서 모양을 정돈시켜줍니다. 이어서 발효통을 준비하고 세몰리나 가루를 뿌려줍니다. 둥글린 반죽을 발효통에 넣고 하루 동안 냉장 발효시켜줍니다. 발효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우 성형에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전에 오븐 예열부터 해야 합니다. 오늘은 피자스톤이라는 스페셜 아이템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있으면 가정에서도 화덕피자에 근접한 피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사용하기 전에 오랫동안 달궈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오븐 바닥에 피자스톤을 깔고 최대 온도로 1시간 동안 예열해줍니다. 오븐이 예열되는 동안 반죽 성형을 합시다. 테이블에 반죽을 올려줍니다. 반죽 속에 들어찬 가스를 가장자리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중앙부터 눌러나갑니다. 원하는 넓이까지 넓혔으면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를 소싱해줍니다. 이대로 예열이 끝난 오븐에 넣어 1차로 구워줍니다. 어느정도 구워졌다면 오븐에서 꺼냅니다. 이어서 모짜렐라 치즈를 올리고 올리브유를 살짝 뿌린 뒤 다시 구워줍니다. 예쁘게 구워진 피자를 오븐에서 꺼낸 뒤 화덕에서 구운 척을 하기 위해 크러스트에다 토치질을 해줍니다. 토핑으로 프로슈토와 루꼴라를 올립니다. 마무리로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주면 루꼴라 프로슈토 피자 완성입니다. 이게 비주얼만 보면 정말 영락없는 화덕피자인데요.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프로슈토의 강렬한 짠맛이 느껴지고 그 뒤로 루꼴라의 씁쓸한 맛과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소스의 맛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태리 피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바로 도우의 식감 때문인데 도우 식감이 가볍게 퐁신하면서 쫄깃하고 부드럽습니다. 뭔가 밀가루 덩어리를 먹고 있으면서도 왠지 체중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또 토마토 소스에 다진 마늘, 허브, 치즈 등등 이것저것 많이 넣었죠. 그거에 비하면 도우는 정말 심플합니다. 오직 밀가루, 물, 소금 딱 세 가지 밖에 안 들어갔으니까요. 그런 심플한 맛의 도우기 때문에 소스, 토핑과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는 피자였고요.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니 여러분들도 집에서 화덕피자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물 몇 개만 있으면 돼요. 고가의 컨벡션 오븐, 피자스톤, 피자사 토치 정도?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개바!